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 면도기, 요거를 들고 왔습니다. 브라운 면도기인데 네, 광고 아니고요. 이 영상은 NordVPN이라는 곳에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NordVPN은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62개국에 5200개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등 여러 운영체제에서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6개의 기기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요. 속도는 VPN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빠릅니다. 덤으로 넷플릭스 지역락 무력화로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컨텐츠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가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쓰던 제품이에요. 한 1년 반? 2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브라운 뭐였지? 막 제일 좋은 거였던 걸 기억해요. 이때 시리즈 9 뭐 99 버식이었나? 뭐 그런 면도기인데 이거를 제가 처음 샀던 이유가 이거를 같이 줬습니다. 충전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두면 충전도 되고 청소도 돼요. 그래서 여기 청소 세척에 이걸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청소가 되고 건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데 있죠? 네, 비데처럼 돼 있어요. 면도기의 비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 스테이션이 맛이 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맛이 갔냐면 이걸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액을 이렇게 집어넣고 닫으면 여기에 불이 꺼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세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세정을 해요. 이 되는 동안이 세정 여러 번을 돌리고 건조하는 과정까지 거치는데 지금 뭐가 맛이 갔냐면 세정은 되는데 이 세정... 이게 세정이 되고 나서 안에 있는 알코올이 다 빠집니다. 밑으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알코올이 밑으로 다 빠지고 바람이 나와서 말려줬었나? 아무튼 잘 말려줘요. 이게 원래는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냅두면 이제 알아서 세정하고 다 말리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분이 걸리는지 모르거든요. 아 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세정 얼마나 걸리는지 한 시간이나 재봐야겠다. 나도 몰랐거든요. 지금부터 켜겠습니다. 이거 시작한 지가 2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오, 바람이 나와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부터는 30초긴 한데, 제가 시작하고부터는 한 1분 30초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한 5번 정도 부르르르 해서 에탄올로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 소리 나요. 들어보세요. 진짜 그 비데에서 바람 나오는 것 같이 그런 바람이 나옵니다. 이제 에탄올로 했으니까 이제 다 말려줘야죠. 왜냐면 에탄올에 그게 남아있으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 이 기기의 지금 문제점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에탄올이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말려줘야 됩니다. 다 말려줘서 나중에 이제 면도를 했을 때 에탄올의 그 향이 없어요. 처음엔 에탄올의 향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에탄올 향이 났어요. 근데 에탄올 향만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에탄올이 느껴져요. 그 촉촉한 게 있잖아요. 면도기에 에탄올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 증발을 해야 될 텐데 남아있고 여기에 에탄올이 고여있더라고요. 원래는 항상 다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에탄올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건조를 좀 오래 안 해요. 언제까지 건조하나 봅시다.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 40분 3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펴고나서 한 1분 조금 넘어서 시작했으니까 한 42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리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났어요. 그럼 이제 꺼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휴지를 두고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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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말랐어요. 알코올 냄새도 안 나고 뭐지? 엄청 잘 말랐어요. 화장실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됐거든요? 제 생각은 화장실이 너무 습해서 제대로 안 마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원래 항상 샤워할 때 사용을 하고 샤워하고 나서 놔뒀기 때문에 항상 습한 화장실에서 이걸 돌렸었어요. 그 상태로 항상 틀어도 문제없이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진짜 1년 넘게 문제없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어느 생각부터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제 방으로 갖고 와서 하니까 돼요. 응? 아무튼 너무 잘 되네요. 진짜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 제가 이걸 고장났는데 왜 제가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했냐면 일단 이거 AS 보내긴 너무 귀찮았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살라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만 따로 안 팔아요. 일단 제가 찾았을 때는 안 팔았어요. 혹시 팔 수 있는 데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튼 AS가 귀찮아서 그냥 제가 분해해서 하려고 했지만 고장이 나지 않았다 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건조하지 않은 밖에 놔두고 좀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그러면 제가 컨텐츠 나중에 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랑 타사 있죠? 브라운 말고 이제 뭐가 있죠? 필립스 그리고 파나소닉도 만드나? 여튼 전기 면도기를 플래그십까지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여튼 그 회사들 제품을 나중에 사서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운을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생각보다 소리가 커요. 보시면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켜고 있으면 시끄러워요.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좀 그 부분 거슬립니다. 그리고 진동도 손에 진동이 엄청나게 많이 느껴져요. 그 옛날에 제가 다른 타사 제품 좀 저렴한 제품 써봤을 땐 진동이 이렇게 안 심했거든요. 그리고 소리도 이렇게 안 컸고요. 그리고 피부에 댔을 때 이게 뜨겁습니다. 이 모터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가 봐요. 아 뭐 빠르긴 하겠죠. 근데 열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피부에 댔을 때. 그래서 피부에 그렇게 안 좋다는 그냥 느낌이 들어요. 썼을 때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타사 제품을 사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강제로 종료가 됐습니다. 고장이 난 줄 알았던 제품이 사실은 고장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노르드 VPN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인터넷 생활은 아주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요. 덤으로 중국에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각종 SNS 서비스가 막혀 있는데 그것도 뚫어주기 때문에 중국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입을 하시면 첫 달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3년간 75%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링크 치기는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에도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